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이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막 시작할 때 반다를 통해서 그때 이제 막 제가 제 채널에 이제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이 막 생겨서 반다 이외에 캄보디아 힙합의 이제 아티스트들을 막 소개를 해주셨죠. 그때 알게 된 게 이제 뭐 딥웨이도 있었고 뭐 크맨크메로도 있었고 여기 또 많은 캄보디아 힙합 팬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크메르 원지빗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구독자분이 이 래퍼가 이제 딥웨이를 디스를 했다. 그 디스곡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래퍼였다고 또 듣기도 했고 한동안 이분의 음악이 엄청나게 안 나왔어요. 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최신곡이 거의 4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더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수년 만에 새로운 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So Snatcher라는 곡을 가지고 돌아왔고 피처링에 MPN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크메르 원지빗도 반다와 함께 더 래퍼 캄보디아의 코치로 또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크메르 원지빗이라는 래퍼는 제가 뭐 많은 곡을 듣진 않았지만 굉장히 하드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였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좀 가지고 오는 느낌도 있었고 좀 뭐라 그럴까 가사 스타일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니까 이게 또 뮤직비디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좀 긴 공백이 있던 래퍼가 새로운 싱글도 나오고 이제 캄보디아 힙합의 부흥을 알리는 TV쇼인 더 래퍼 캄보디아의 코치로도 출연을 하고 이래서 지금 댓글도 보면 다들 반응들이 오랜만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되게 들떠있고 이제 이 래퍼가 다시 많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크메르 원지빗의 So Snatcher를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제 생각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진짜 오랜만이죠. 그 지 데비스랑 디스 나눈 곡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던데. 제가 캄보디아 힙합을 들어보면 반다 같은 아티스트를 제외하면 약간 이런 류의 바이브들의 음악이 많더라고. 그냥 뭐 미국으로 치면 타이가 같은 아티스트들? 약간 이런 자동차 슈퍼카가 약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달릴 때 약간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주고받는 식의 랩인가봐요? 다 이런 곡들이 예전에도 맞아요.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할 때 이런 류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 다 이제 보면은 이제 굳이 뭐 상황을 얘기하면 뭐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어울릴 것 같은 음악들 있잖아요. 뱅어식 같은 거. 비트가 늦게 되게 시원해서 좋아. 당당당당 따라당당 하는 이 파트가 되게 중독적이다. 플로우나 루비 되게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되게 중독되는 라인들을 캄보디아 힙합은 약간 그런 게 특징이었어. 맞아. 랩이 좀 상당히 거칠었었어. 이분도
사실 바이브 좋아서 되게 싱잉 랩으로 자주 뵙는 락 아티스트들이 캄보디아에도 많았잖아요. 근데 크메론 집의 스타일은 좀 맞아 그런 래퍼들이랑 달랐던 것 같아. 되게 뭔가 가사로 보면 약간 래퍼의 느낌도 있는데 약간 MC로서의 그런 약간 철학을 뱉는 약간 그런 가사들인 것 같기도 해. 곡이 나쁘진 않네요. 예전에 크메론 지빗이 이제 막 그 만들었던 곡들 뭐 디즈 곡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사실 비트의 퀄리티가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퀄리티로 이제 음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시대적인 캄보디아의 시대적인 배경을 또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힙합이 막 이렇게 막 부흥하던 그런 느낌도 아니었으니까 래퍼들도 많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는 캄보디아의 래퍼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반다나 디웨이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 게임을 되게 좀 핫하게 만들어 놨고 이제 래퍼들의 음악적인 퀄리티도 덩달아 높아졌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음악적인 퀄리티가 이 곡이 훨씬 좋긴 한데 딱 느끼는 거는 캄보디아 힙합의 로컬 바이브 특유의 그런 무드는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굳이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타이가 같은 래퍼들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이제 뭐 운전할 때 듣기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음악들. 근데 이제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단순한 룹들 그리고 중독되는 플로우 같은 것들도 있어. 따라등등등 따라등등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근데 이런 음악들도 이제는 조금 트렌드가 변해서 그런지 올드스쿨로 돼가는 느낌도 있어요. 드릴 음악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래퍼들이 드릴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해서 사실 이런 음악을 또 간만에 듣는 기회였어요. 되게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 만다에 비해서 새로운 곡이나 뭔가 자신의 뭐 근황 같은 거 업데이트하는 그런 래퍼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은 더 래퍼 캄보디아는 언제 이제 정식으로 방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치도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더 래퍼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힙합에 다시 한번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